네, 소환인 어제를 기점으로 또다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웅크리지만 마시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또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영화나 공연을 보면서 주말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주말에 볼만한 영화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백현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어요. 네, 아주 밖에 나가 있으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네. 너무 춥습니다. 밖에 사실 날씨가 추우면 나가기 정말 싫잖아요. 네. 그렇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모두들 좋아하시는 공연 내지는 또 공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공연 골라서 보시는 것도 심신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정말 이슈가 됐던 영화가 망의 남자죠. 네. 네. 저희가 지난 주에 아주 강력 추천해드렸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역시 그 후풍이 대단합니다. 그 주말 예매율을 살펴보면은 망의 남자가 각종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정상의 자리를 휩쓸고 있어요. 역사의 인물에다 이제 가상의 인물을 더해서 현대적인 주제를 담은 이 영화가 네. 대형 영화들 사이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큰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사실 이 개봉 전에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슨 스타급. 한류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크게 또 대형 그 제작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다크호스로 부상하진 않겠느냐라는 짐작은 했지만 막상 이제 영화의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역시 대단하다라는 평이 쏟아져 나왔었죠. 네. 예. 이번 주에도 개성 있는 영화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극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객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직접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펄스라고? 네, 싸움의 기술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싸움의 기술이요? 싸움의 기술? 아, 저는 펄스라고. 제시 나오는 영화 얘기 많이 하는데 싸움의 기술 얘기를. 펄스라고. 펄스러브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펄스러브를 보고 싶어요. 네, 참 많은 분들이 펄스 러브 또 싸움의 기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백윤식 씨, 제이 씨 주연의 싸움의 기술은 저희 마이틴 스타에서 자주 소개를 그렇죠. 드렸던 영화죠. 네. 너무너무 친숙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상처이고 아픈 문제인 학원과의 왕따 문제를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팬이 많은 배우죠. 제이 씨가 여기서 왕따 고등학생 병태로 나옵니다. 네, 그 여러 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유 없이 트집 잡혀서 얻어맞는 게 일상인 병태는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 병태 앞에 일명 은둔 고수 오판수가 나타납니다. 오판수는 이제 살인 혐의를 받은 수배 중인 네. 그러면서도 이제 멕시코로 가려는 꿈을 가진 사나이예요. 네. 네, 지금 좀 웃긴 장면이 나오죠. 네. 백윤식 씨가 이제 이 역할을 맡았는데 판수라는 인물은 분명 중년 사나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병태 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싸움을 가르쳐달라고 찰거머리처럼 판수를 쫓아다닙니다. 네. 네, 마지못해 이제 판수는 병태를 받아들이는데요. 왠지 싸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기술들. 빨래 비틀어짜기, 네. 빨래 밟아서 빨기, 동전 던지기 등의 이제 전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지. 전혀 이제 관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실용 액션이란 말을 그래서 자꾸 붙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액션씬을 보시면 아, 이 실용 액션이란 말이 붙던 안 붙던 액션씬은 역시 같다는 말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액션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왜 학원 폭력을 좀 다루고 있다 그래서 네. 18세 이상 관람 같은 걸 받았다가 네. 세 번의 심사 끝에 다시 15세 관람과 네. 등급을 받았어요. 네. 네. 그 또 코믹하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계시고 재밌을 것 같아서 보고 싶어요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단지 코믹할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극장을 찾으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백윤식 씨가 이제 물론 아까 보셨듯이 무관심한 듯한 눈빛에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시는 게 아, 어록을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믹하기는 해요. 그렇죠. 예, 제이 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메시지가 이런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지 못한 나약한 고등학생이 인생의 고락을 모두 넘긴 중년의 한 사나이를 만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해진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학원 폭력이나 사회적인 문제 또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고 또 사나이들의 우정 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백윤식 씨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 된장찌개, 뭐 청국장 같은 영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는 동안 이제 웃을 수도 있고 네. 또 코코시 찡한 감동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싸움의 기술에 이어서 소개해 주실 영화가 펄스 러브.
네, 지진희 씨가 출연을 했죠. 맞습니다. 예, 대장금으로 한류스타 반열에 올랐던 지진희 씨. 역시 홍콩 등 중화권에서 인기가 대단하신데요. 연기 인생 처음으로 중국어 대사에, 노래에, 춤 실력까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네. 여명 장만옥 주연의 천밀미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영화에 진가신 감독이 오랜만에 퍼펙스 러브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팬들에게. 네. 지진희 씨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고 남녀 주인공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가교 그 과정을 짚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천사 몬티 역을 맡았는데요. 영화 전체에서는 약 한 15분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지진 씨 본인은 이제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걱정 많이 했다라고 했지만 전혀 어눌하지 않은 중국어 연기에 노래와 춤이 영화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네. 지진희 씨는 그 퍼펙스 러브에 참여하게 된 것이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다. 내가 언제 서커스 단장 모자를 쓰고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35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새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지진희 씨, 예, 지금 아주 경쾌한 모습 보이시죠? 네. 지진희 씨와 함께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금성모, 장하고 주신 씨가 출연하는 이 영화는 음악의 스타가 되기 위해 가난했던 사랑, 그 과거의 사랑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한 여인과 그녀를 잊지 못하는 남자, 또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현재의 사랑, 그 남자가 세 분이 사랑과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 멜로디입니다. 네. 네, 사실 지진희 씨의 배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중화권 스타들과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네. 영광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퍼펙스 러브는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저는 이분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조규찬 씨가 아, 네. 장하고 씨가 중국어로 불렀던 퍼펙스 러브의 주제곡 퍼펙스 러브를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어요. 참 네. 감미롭습니다. 아, 저 운전하면서도 가끔 듣는데요. 네. 네. 네, 이 노래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 네. 네. 조규찬 씨가 OST에 참여도 했고 네.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영화 싸움의 기술과 퍼펙스 러브 얘기까지 나눴는데 네. 또 이어서 공연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제주꾼 홍록기 씨가 무대 위에서 넘치는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키 호러쇼 뮤지컬인데요. 네. 이 뮤지컬에서 홍록기 씨가 1인 2역 연출과 배우로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그 열기가 넘치는 공연장으로 찾아가서 홍록기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2006년도 로키 로쇼 프랑켄파터 역할을 맡고 있고 연출을 맡고 있는 홍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어요. 배우 할 때는 그 전체 배우에 대한 연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연출이라는 건 전체적인 거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코드나 소재는 섹스지만 의상도 그렇지만 실제로 공연 끝나고 나면 오히려 휴머니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뭐 참 개그면 개그, 네. 연기면 연기, 이제 또 연출까지 홍록기 네. 씨의 참 그 다재다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뮤지컬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73년에 영국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던 이 로키 호러쇼는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비틀어버린 네. 그 컬트 뮤지컬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네. 스승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평범한 커플이 어느 날 우연히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 외딴 저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펼치게 되고 기상천외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의 열정적인 춤과 록, 뭐 힙합 이런 그 열정적인 음악들이 어우러진 그런 뮤지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로키 호러쇼의 무대는 파격적이기도 하고 도발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의상도 뭐 대단하죠. 관객들이 이제 그저 관람만 하게 놔두지는 않는 그런 연극이에요. 네.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공연인데 한번 즐기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네. 보고 나면 땀도 쭉 흘릴 수 있는 게다가 홍록기 씨가 연출을 하는 이번 공연은 드라마를 더 강화했고요. 원작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의상과 소재로 만든 도발적이고도 섹시한 뮤지컬이지만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분히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은 그래도 무대에 올랐던 뮤지컬 로키 호러쇼 여장을 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록기 씨 혹은 이제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단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공연장 가시기보다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후련하게 개운하게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한편의 공연을 보러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 로키 호러쇼 공연은 이제 오는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계속됩니다.
네, 참 네.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 공연이 홍록기 씨의 연출로 어떻게 변할지 네. 네, 그거에 또 주안점을 두고 네.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환영하실 겁니다.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실 공연이 네, 전혀 다른 이제 분위기인데요. 로키 호러쇼는 좀 열정이 넘치고 막 뭔가 절제되지 않은 듯 하면서 뭔가 절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공연인데 간사지라는 연극을 제가 전극입니다. 이 연극을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간사지라는 말은 경남 고성군 간척, 거산이 앞바다의 간척지를 뜻하고요.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속여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 섬멸했다 해서 속싯개라고 부른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속싯개라고 부른다는 그런 유래가 있대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이 있죠. 소중한 자연 재산인 갯벌을 배경으로 고향 친구인 종갑과 상락이라는 인물의 갈등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법원 판결이 있었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작가와 연출의 소견이 주제에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제가 조금 무겁지 않을까요? 네, 이제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연극이 상연되는 내내 이제 고성 지방의 수박한 사투리하고 이제 고성 오강대들의 그 연기, 그다음에 이적 특유의 농요. 노동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이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에 연극 마니아가 아닌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 한 편입니다. 네. 강태기 씨를 비롯해서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들 하고 이제 최송림 씨가 작품을 쓰셨고요. 황남진 연출 등 저력 있는 연극인들이 뭉쳐서 올린 간사지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을 기억하시죠? 네. 네, 해화동인 대학로에 있는 네. 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네. 예,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그래요. 네. 참 오늘도 알찬 영화와 공연 소식, 정말 그 장르가 다른 영화와 네. 공연들 잘 들었고요. 백현주 기자, 다음 주에 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뵈 주세요. 네.